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도 갑진년에 대한 영상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항상 1년 일찍 제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제 멤버십 유료 회원분들께 정식으로 1년 먼저 일찍 선공개하고 있는 영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사주를 보는 기준입니다. 양력인가 음력인가 둘 다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는가? 절기라는 것으로 봅니다. 기준점은 항상 절기예요. 음력설도 아니고 양력설도 아닙니다. 즉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자월이 있고 추월이 있고 인월이 있습니다. 보통 양력으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월이 먼저 열리고 추월이 두 번째로 열리는 달이고 인월이 바로 사람에게 띠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월 시작점이 바로 2월 4일 또는 2월 5일 이렇게 이제 이 중 하나로 매년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걸리게 되었어요.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11월이 보통 해월이고요. 양력으로 12월이 자월이 됩니다. 그리고 1월달이 추월이 되고 2월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인월이고요. 이 2월 4일이나 2월 5일 입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에요. 월별 운세도 항상 매달 일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이 얘기가 또 초반에 나옵니다. 항상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갑진년도 들어온다는 거 꼭 봐주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1904년이나 1964년이나 또 이제 2024년 이게 갑진년의 상황입니다. 이 연도마다 갑진년이 지나왔고 60년마다 대풀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180년이라고 하는 큰 둘레가 이제 계속 돌아가죠. 쳇바퀴 굴듯이 계속 돌아가고요. 이번에 저희가 맞이하는 것은 2024년도 갑진년입니다. 그럼 갑진이라고 하는 것은 백호살이라고 하는 글자 그룹이 있어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갑진은 백호살 중 하나입니다. 백호살이 무엇인지 한번 검색을 해서 봐주셔도 되시고요.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갑진년이 상당히 긍정적인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대박이 터지거나 그런 해는 아니니까 어떻게 흘러오는 건지 어떻게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내가 태어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계절, 나의 계절과 나의 에너지의 세력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생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게 출생시는 후천적으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언제 태어난가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부분에서 타고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달라요. 사주가 같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노력을 해서 쟁취함의 그런 상황을 얻어내는가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노력하는 것도 없는데 선대로부터 받은 것들이 참 많다, 복이 많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글자 그대로 볼 것입니다. 자, 천간에는 우선 갑진년에 해가 온다고 그런다면 갑이 지금 들어와 있죠. 갑은 목의 에너지고 진은 글자 그대로 보자면 토의 에너지입니다. 즉 땅 위에 갑목의 큰 에너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진은 운동을 인묘진으로 운동을 해왔었고요. 이 자체로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에너지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전체 해에서 움직이는 운동은 마치 자전거 공전을 하는 행성 운동처럼 빗대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기토를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크게 중화시키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갑진년의 해는 큰 국가 간의 어떤 교역 그리고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해입니다. 만남과 교류가 크게 끌려오는 상황이고요. 이 기토 자체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글자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환경을 계속 바꿔가는 환경 변화를 이끌고 오는 글자가 바로 기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큰 물갈이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 해다. 또 각 계층 간의 갈등, 또 어떤 부류들 간의 분열, 그런 총체적인 난국이 상반기보다는 상반기는 하반기에 비하면
그렇게 어지럽진 않아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진의 진토의 상황으로 점점 힘이 세력에 실리면서 하반기 이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백호살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백호, 호랑이 호자, 범자입니다. 살은 나를 해친다라는 글자인데 글자의 이름 자체는 무시무시한 글자이지만 이 갑진년의 해로 말씀드리자면 속력이 붙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차를 운전을 했을 때, 자동차를 운전을 했을 때 뭔가 계속 그 앞에서는 속력이 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언제 해결이 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한순간에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백호살 그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갑진년의 큰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말 그대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을 문제가 풀리도록 이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이 1년 동안의 전체운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인트로 영상이라고 제가 딱 타임라인 달아둘 테니까 다른 일감만 보지 마시고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 것에 대한 일감만 보지 마시고 이 앞부분에 대한 인트로를 반드시 먼저 보시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챙겨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감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감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목을 쓰고 계시거나 혹은 감목 일간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우선 감목 일간만 보지 마시고 내가 월간 자체에 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월간에 있는 갑목으로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도 갑진년의 그 상황을 보실 때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비견이 그리고 변제가 지지로 들어왔고요. 또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선 쇠지라는 환경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 토라는 이 오행 에너지 자리는요, 보통 금전이나 사회활동, 그러니까 경제활동이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회활동도 되는 것이고 경제활동, 이것을 이제 보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환경 땅 아래에는 어떤 에너지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냐면 을목, 개수, 무토, 이제 지장간으로 숨겨져 있고 이제 지지 글자로 한번 바꿔보자면 이 을은 묘에서 또 이 개수에서는 자수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을목은 바로 겁재죠. 그래서 갑목 에너지가 어떤 큰 일을 내가 펼쳐볼 수도 있고 또 이 토의 에너지로서 갑진년이 왔기 때문에 갑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본바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네모칸 안에 표 안에 각각의 입장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임수, 편인 임수가 임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신금에 해당하는 이 정관 에너지가 이 진에서 임묘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수는 지지 해수로도 바꿔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신금은 유금으로도 대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이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이 진이라는 환경을 만나가지고 어떤 금전이나 재물을 성공시키기 위해 갑진년의 상황 자체가 무대가 크게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무대가 굉장히 확장되고 커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면 앞에 22년도 또는 23년도에 이민년과 개묘년의 상황이 있었고 이때 돈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바람에 금전에 대한 활동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근데 24년도가 되어서 이제 진년이 왔어요. 진년이 왔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내가 어떤 풀리지 않았던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송사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는 계속 빚이 있어가지고 카드 빚이라든가 돌려막기를 했었다든가 생활비가 부족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24년도에 와서 이제 해결이 될 만한 안정기에 들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활동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이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22년도 23년도가 좀 더 불안했었다고 그런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 맞는데 혹시 사주 원곡에 내가 유금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진을 만나서 진유가 합이돼서 금의 운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관에 해당하는 이 금의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활동 부분은 변화가 크게 없겠지만 사람들 간의 상황 자체가 내가 큰 조직으로 가게 된다거나 또는 문서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득을 얻지 못했던 상황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갑진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해입니다. 혹시 본인 사주에서 원숭이 신금이나 아니면 쥐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만약에 있다 그런다면 신자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의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토는 편재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수의 운동으로 가버리는 상황이라서 자 이렇게 됐을 때 갑목 입장에서는 드디어 안정권에 들어가는 상황 또 현재 내가 일구고 있는 이 사업의 흐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본다거나 새로운 환경을 탐색을 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되시는 상황이죠. 이 말은 즉슨 여기 적어두었던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을목에게 갑목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조금 만들었다가 또 힘들게 또 버는 과정 또 벌었다가 또 힘들게 또 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은 좀 되시겠지만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신 분들은 고생은 좀 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특히 경제적인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24년도가 그렇게 가면서 2025년도, 6년도, 7년도가 사오미, 즉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어쨌든 결실이라는 것이 이 갑진년에 크게 어떤 사무실의 환경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만 계속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찾는다거나 또 어떤 제도적인 변경, 변화들이 갑자기 생겨서 움츠려 있던 상황들이 더 좋아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갑진년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이 변화기 안정권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갑목일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띠벨 운세만 계속 이제 다 채널에서 보셨다고 그런다면 제 채널에서는 조금이라도 쉽게 조금 더 쉬운 이야기로 이 새로운 해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을목에 대해서 따로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목을 갑을목 모두가 합쳐서 이야기를 해드려도 되겠지만 확실히 구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904년 그리고 1964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갑진년이 들어옵니다. 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진년은 겁재가 정간에 그리고 정재가 이 진토의 환경지로 들어오는 상황이죠. 또 아까 갑목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환경은 환경인데 조금 다른 상황으로 놓여질 수가 있어요. 표시를 조금 해볼게요. 가장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 해수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임수가 여기 진의 환경지에서 신자진 운동을 하면서 이 임수 해수의 운동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수가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을목의 갑진년의 이 흐름의 순서 자체가 을목, 계수, 그 다음에 안정권에 들어가는 무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지 글자로 바꿔서 보시자면 묘목, 그 다음에 자수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신자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수의 운동이에요. 근데 수의 에너지가 이제 겨울의 무덤, 즉 임수나 해수가 여기서 이제 마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르게 된다면 아직 살아있는
중반까지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신자진 운동은 남성분들께는 생식 운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적인 운동 또는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생명력을 뜻합니다. 긍정적이고 조금 더 활동성을 키워주는 환경의 변화가 가장 첫 번째로 환경의 변화가 이 갑진년에 을목 남성분들께 첫 번째로 크게 다가오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성분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또 양의 해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고 번거로워질 수가 있고 특히 이 진토 자체를 혹시 활동이나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글자를 써오셨던 분들이라면 사주에서 올해가 좀 2024년도가 힘들어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태어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났냐. 나의 출생시를 포함해서 22년도, 23년도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좋았다, 앞에 좋았다 이렇게 하신다면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해가 이 갑진년이 되는 거고요. 정제기능이 이 진토라고 했잖아요. 정제기능이 활발해지는 분들은 임묘진에서 22년도, 23년도가 별로 재미가 없었다 하셨다면 이제 갑진년에 크게 환경이 바뀌게 되는 아주 긍정적으로 환경 자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중반기에 이 개수 자수에 물이 마르게 되면서 나를 괴롭혔던 편인이 작별을 하게 돼요. 중반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가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화 금 운동을 하게 되는 계절일 때 이때가 되어서야 전반적으로 힘들게 걸음을 하셨던 을목분들 남녀 공통적으로 금전과 또 사회활동의 흐름들이 아주 크게 좋아집니다. 나는 너무 고생했어요. 나는 너무 회사에서 너무너무 일이 많았어요 하셨던 분들 이 나를 괴롭혔던 차가운 개수 자수가 떠나면서 토의 환경이 에너지가 크게 회복이 되는 상황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이 이 역할을 하실 때 하게 될 때 중반기 되면은 그게 흐름이 바뀌니까 희망을 좀 더 가져보시고요. 그동안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머지 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너무 좋았다.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고 따박따박 돈도 들어왔고 진짜 놀고 먹었다. 너무 좋았다. 이런 분들은 올해 잘못하면은 본인의 꽤 본인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괜찮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갑목과의 차이점은 우선 갑목과 을목을 비교를 했을 때 을목분들은 인생 전반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시간은 좀 많이 걸릴지라도 곧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갑목분들은 정해진 기반이 좀 더 강하게 세워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보다는 운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양간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2024년도에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고생을 좀 하실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자수가 마르기 전이기 때문에 자수가 거의 마르는 것이 양력 5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 아마 6월 초까지 거의 다 마를 거예요. 그러면 6월 이제 초부터 해서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곧 조만간 안정권에 들어가시겠죠. 여기서도 편관에 해당하는 유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신금으로 볼 수 있는 편관도 올해 이 진년에서 힘을 쓰지를 못하는데 본인 사주에서 유금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이 유금이 또 진유 운동을 통해서 금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그렇다면 식상을 또 방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갑목이기도 그렇지만 을목을 쓰시는 분들이나 을목 일간분들께도 막 크게 대박을 일으켜주는 그런 해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 리드미컬한 움직임 때문에 운의 흐름 때문에 저는 언제쯤 좋아지나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될 확률이 큽니다. 뭐 타로를 보러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직접 사주 사이트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저처럼 이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꺼내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목이 크게 어떤 일을 벌인다고 한다면 을목 같은 경우는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또 이 수가 떠나면서 내가 좀 편해지는 상황이 여름과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할을 이제 체인지가 되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여름, 가을 기준, 특히 여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해
높은 금리를 보고 어디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좀 불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서 운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는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에 해당하는 것과 인성에 해당한 것들이 잠깐 이 식상의 기운을 방해하는 글자들인데 이 글자들이 해방이 되면서 식상이 이제 일시적으로 고삐가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갑자기 탁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름에 만약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실 경우에 나를 속이는 글자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 잘 벌어놨던 1억이나 2억이 고스란히 돈이 묶인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핵심만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제가 다음 영상 때는 병화정화로 영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후원은 땡스 버튼 클릭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병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2024년도 갑진년 운세입니다. 현관에는 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와 있고요. 병화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지로는 이 토에 해당하는 각각 여기서는 갑목이 여기서는 진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진토는 바로 식신의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병화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운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에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시해둔 표를 보시게 된다면 특히 편관에 해당하는 임수가 이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임묘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을 겁니다. 또 정제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미 진행이 되어서 2021년도부터 쭉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가 이 재성에 해당하는 금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병화분들은 2024년도에는 휴식해로 쓴다고 그런다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디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이동운도 추천드리지 않는 해일 뿐더러 이 금의 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도 어떤 다급한 욕심이라던가 과분한 확장은 금물입니다. 이거는 개인 운이 궁금하실 경우 꼭 상담 신청 받으셔서 정확한 감명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욕심을 부리시면 분리하시고 검소해야 되는 해 중 하나예요. 또한 뭔가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시험운도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는 최대 발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애정운도 마찬가지에 같은 울타리 속에 있고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병화 입장에서 반가운 부분은 이 갑목을 만났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동안 계속 뭐 아르바이트로 전전을 하셨다거나 또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이 일에 대한 갈망을 겪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이미 이렇게 갈망을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보람된 상황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오랜만의 일처리로 일거리로 연결이 되시는 부분입니다. 병화에게는 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토를 만나시게 됐을 때 이 봄의 에너지인 진토는 을계 물을 거느리고 있는 품고 있기 때문에 봄을 위한 목을 키울 준비를 병화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서서히 온도를 갖추어서 이 갑진년이 오게 되면 갑목을 성장시켜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빠지는 겁니다. 병화 입장에서. 진토와 이 진토 속에 개수가 들어있어요. 이 개수는 땅에 스며드는 물이고요. 임수는 땅까지는 스며들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진토와 개수를 통해서 갑목에게 현명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병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진년 이후에 오는 것이 25년도의 을사년이거든요. 25년도 을사년이 이제 사오미의 첫 해로 들어오게 될 건데 축년부터 진토까지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불리했어요. 사실 병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을사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황이 좀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사유축 운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진토 속의 을목과 그리고 진토 이후에 올 사유축 운동을 하는 경금이 병합에서 굉장히 귀해지기 때문에 갑진년은 어떻게 본인이 준비하시고 쓰냐에 따라서 이 병화가 갈림길이 아마 놓이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병화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동을 하신다거나 크게 어떤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검소하게, 그리고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식상을 좀 더, 오랜만에 토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좀 더 쓰셔서 식상을 통한 식상제를, 이제 생제를 해보시고, 아니면 금이 약해진 게 이제 재생관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관인과 서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자격증, 또는 오랫동안 준비해오셨던 어떤 수험생활, 또 어떤 장사 준비, 사업 준비,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갑진년의 해에 병화가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또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장사, 새로운 직장, 이런 것에 이제 놓여지게 될 확률이 많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배우자분들과의 관계가 다소 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관계라든가, 또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상태들이 다소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동이라든가 활동들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세컨잡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제 직장만 다니지 마시고 뭔가 다른 거, 출판을 준비하신다거나 취미생활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하시는 것들은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관의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크게 발복하거나 크게 발전을 한다거나 크게 번영하시는 해는 아닌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도 역시 잘못하게 된다면 투자만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쉽게 버리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 뭐 확장을 한다거나 일을 버리는 것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테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세한 것은 24년도 이제 들어가서 제가 미리 올린 이 베이스 지식을 가져보시고 이걸 염두를 하신 상황에서 월별 운세와 그리고 자세한 디테일들은 또 주간 운세를 통해서 가늠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일간인 정화로 넘어갈 거고요.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병정화가 내 사주에 있다, 그리고 뿌리에 이 병정화에 힘을 실어다주는 지지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 삼아서 대입을 해보시는 것이 풍성한 해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정화 일간이 아니더라도 내 사주에 정화가 하나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 삼아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년이 2024년도에 들어오는 해입니다. 앞에 베이스에서 설명을,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인이 천간으로, 또 지지로는 진토의 형태로 상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토라고 하는 이 땅의 속성상 개수, 땅 속에 스며드는 물이고요. 을목, 그리고 무토, 이렇게 세 가지의 천간이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진토 속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즉 사람들과의 조화성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땅의 이 지지를 이제 맡게 되는 셈인데요. 정화는 정확하게 무엇이냐?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고, 또 이 금을 내가 쓰기 위해서, 금을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을 쓰기 위해서는 목이 필요합니다. 그 목이 바로 이 갑목의 형태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관성에 해당하는 수를 내가 잘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표를 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 금에 해당하는 재성, 여기서 편재에 해당하는 신금이 임묘지에 들어가는, 즉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활동이 또 위축될 수가 있고, 또는 건강 불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 불안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금전 자체가 이제 벌려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돈을 열심히 벌겠죠. 근데 금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이 금의 에너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이 을목을 여러분들이 좀 수시로 보셔야 되는데 을목이 계속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커졌다가 줄었다가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화분들 중에서 이 갑진년 2024년도에 운이 괜찮을 만한 분들은 주로 어떤 문화예술 파트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 교수, 또 현재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 운동선수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 가수도 포함이 될 것이고 배우도 또 작가, 여기 이제 다 해당이 되겠죠. 만화를 그린다. 역시 해당이 되십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실력 향상과 또 본인의 발전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대인관계, 여기 하나 더 대인관계에 내가 덕을 보는 대인관계의 덕 운은 떨어지는 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게 없느냐? 이 분야 말고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좋은 게 없느냐라고 네, 또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갑진년에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상반기까지는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상반기까지는 매매운은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고 시험, 어떤 자격증, 또 공채 이런 걸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것도 시험 합격분이 나름 공부하시거나 대비하신 것에 비해서 괜찮은 결과를 노려볼 만한 해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애정운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아까 조화성을 뜻하는, 사람들과의 조화성을 뜻하는 이 금수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정관에 대한 부분도 에너지가 떨어지죠. 매끄럽지가 않고 혹시 재판, 뭐 내용 증명이 오고 갔다거나 집주인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물론 그것이 꽤 오래전에 벌어졌던 일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송사는 단박에 결론이 되지 않는 큰 건이라고 하더라도 제법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관의 형태만 보더라도 한 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화분들께 크게 나쁜 해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차단을 당한다거나 믿었던 친구로부터 섭섭한 그런 일들을 당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의 결과들은 이렇게 상반기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이로운 점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상황이 개인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화에 대한 큰 흐름과 맥락을 2024년도 갑진년에 먼저 1년에 앞서서 2023년도 1월 중순에 이미 지금 일찍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한 1년 정도 이혼을 미리 보신 분들은 때가 되었을 때 월별운과 주간운세의 풍성한 디테일로 다시 한번 오늘 정확하게 대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토랑 기토를 이제 제가 제작할 예정이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또 무토일간 2024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해를 미리 지금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1년 이상 일찍 이 운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지금 도표에 제가 미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상관 신금 에너지가 임묘가 되고 편재에 해당하는 임수 에너지가 임묘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진토라는 환경 자체가 모든 일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왜냐하면 1년의 세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무토를 가지고 계시거나 무토를 일간으로 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에 이 목의 에너지가 많이 넘어와 있는 그러면서도 이 진토의 상황에서는 우선 편재에 해당하는 임수가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건강이 특히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남녀노소 또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도 22년도 23년도 열심히 일을 해오셨겠지만 금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토와
목이 섞여 있는 모두에게 경쟁에 노출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이 금전이 예년에 비해서 좀 못하다. 대우라던가 대접이라던가 내가 받는 그런 보상적인 측면들이 현금화가 잘 안 되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있어도 빌딩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 어떤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기는 한데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지인의 환경에서 보면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오술이 항상 격각이 돼요. 이 오화가 바로 정인이죠. 정인이 격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서, 특히 문서에 계약하시고 사인하는 일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업을 염두를 해보시는 분들 좀 누구랑 같이 장사를 할 거다. 24년도에 뭔가 계약을 이제 해서 같이 한번 언니, 동생, 누나, 누이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하셨던 분들은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싸울 수 있고 또 좀 골치 아픈 일에 엮일 수가 있고요. 머리가 아프다. 이 머리가 아픈 일이 1년만 지나서 해결이 될 거냐 그건 아니고 24년도에 25년도에 이렇게 2년 이상 계속 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염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궁합이라든가 본인의 그릇 자체가 있겠지만 결혼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애정운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크게 이제 묶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격 다툼, 어떤 또 머리가 좀 아픈 일들, 서로 자기만의 고집을 부리다가 서로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24년도가 한 번에 고비가 될 수 있고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환경에 대한 변화는 들어와 있는데 이 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멈추게 돼요. 관에 해당하는 조화가 떨어지는 해고. 또한 활동에 해당하는 재성도 관제가 서로 불안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활동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어지는 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달아서 바로 기토로 넘어가 보자면 기토를 일간으로가 아니라 다른 천간 자리에 이렇게 두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연, 월, 일, 시 어떤 자리에도 기토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 자체에 지금 보시면 갑목과 기토가 같이 들어있어요. 갑목은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왔을 때 편한 글자는 아닙니다. 특히 진에서 묘의 묘목의 에너지가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기토에게는 할 일이 엄청 많아져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할 일이 많아지는 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미리 도표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정제에 해당하는 임수가 여기서 임묘가 되고 또 신금, 식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지금 임묘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진토 속에는 목과 토의 환경이 섞여 있어요. 신자진 운동을 하는 해다 보니까 이성과의 접촉, 이성과의 기회는 많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경쟁이 많아지니까 나 자신에 대한 두각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 이 정제가 이제 임묘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일으켰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변화에 내가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장점이 뭐냐면 2023년도 개묘년에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2024년도 갑진년에 넘어와서는 이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이 돼요. 일단은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종결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집문제 때문에 엄청 뭐 송사에 걸렸었다. 그럼 24년도엔 그 소송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민사가 길어질 뻔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결과지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 24년도 이 갑진년은 기토가 한번 그냥 숨을 좀 골라간다. 숨을 골라본다. 숨을 고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좋은 시절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는 어떤 그 묶이는 상황들, 위기, 경고 이런 것들이 기토가 알아차리게 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바깥보다는 밖에서는 그냥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평타인데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다발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24년도에.
편부모 가정 아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편부모와 계속 어떤 갈등 상태가 일어날 수 있고 신혼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혼부부들 간의 감정 소모전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혼자 있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금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고 좀 직장이 좀 수시로 이직이 잦다. 그렇다면 24년도 기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고 해당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지만 또 다니다가 몇 달 안에 또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이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4년도에는 조금 숨을 고르고 환경에 순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1년을 먼저 가늠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금, 신금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제가 봐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2024년도 운세죠. 갑목부터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우선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진년, 갑진년의 이 형태는 바로 오른쪽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그린 경금을 가진 분들은 모두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어떤 위치가 일간이 아니더라도 봐주시면 좋은데 천간에는 편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형태는 편인의 형태로 들어와 있긴 한데요. 이 속에는 을목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죠. 이 을목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고 이제 곁들어서는 개수, 무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이걸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요. 일진이나 어떤 운을 볼 때 특히 1년에 대한 이 세운 또 이제 유년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 해를 염두를 합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을사년이 곧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제 그리고 또 편관이 또 경금 입장에서는 장생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환경지가 곧 다가오죠. 그러면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지 환경이란 말이죠. 인 묘가 있었던 22년도, 23년도가 이민년, 23년도가 개묘년 이렇게 오면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래서 경금이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의 이 환경을 따라하다 보니까 여기도 목이 강하냐. 근데 을목은 여기서 강하긴 강하지만 앞에 22년도, 23년도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목이 이제 멈추는 목의 활발한 확장성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만 커도 돼 라고 이게 스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식신 여기에 서 있는 이 임수가 입고가 되는 상황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관성 중에서 병화가 편관이죠. 이 편관이 관대 환경에,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이 임수는 입고가 되고요. 그래서 형태는 토이지만 이걸 토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을사년부터 다시 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금의 시대가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 완료예요. 2024년도의 이 핵심이 준비가 뭔가 됐다는 거죠. 즉 금에 대한 준비가 이제 갖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목의 에너지가 섞여 있죠. 목과 금의 에너지가 섞여 있는 게 바로 갑진년의 테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러면 좋다는 얘기냐 나쁘다는 얘기냐 당연히 계절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이제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나신 분, 사오미월에 태어나신 분, 신유술월에 태어나신 분,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분 다 달라요. 이걸 예전에는 막 계절별로 쪼개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막 댓글 질문이 너무 많고 막 단식으로라도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진짜 핵심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본인의 그냥 간단하게 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키가 어디 갔죠? 지금 띠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떤 이동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년이다 보니까 인오술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신자진띠에 걸리기 때문에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목과 금이 교차를 하는 이 상황에서 목에 해당하는 재성이 이제 확장이 그만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에 해당하는 임수가 입고가 되다 보니까 어떤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가다. 밑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직원을 많이 거느린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섭, 방해 상당히 많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좀 불편해져요. 여러 가지로. 한 번에 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두 번, 세 번에 어떤 품을 좀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좀 이동 변수가 많은, 변수도 상당히 많은 해가 될 거예요. 갑진년에 그래서 그만큼 운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운의 변화가 크고 번거롭기는 한데 그 끝은 굉장히 좋은 결실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경금분들. 그런데 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에 해당하는 이 임수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 아이들, 식상, 즉 자식의 일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자식과 관련해서 아이가 진로를 잘 못 잡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 준비를 하는데 2024년도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오랫동안 해오던 어떤 준비가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이 잘 안 풀려요. 그게 이제 여성분들한테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남녀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이 한결같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어떤 컨디션이나 건강적인 요소들이 병원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거나 좀 답답하게 결론이 좀 잘 안 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정제에 해당하는 이 을목의 힘이 아직 강하고 편관 병화가 관대진 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활동이 아주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는 한 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격각되는 거를 따라서 예업기를 해보자면 이게 일단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진이 되다 보니까 진사오미 이렇게 오가 바로 정관에 해당하는 즉 정관이 격각이 되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발령지에 꽂아준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업무가 이제 좀 불편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 결과는 좋아요. 그리고 또 활동 자체가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옮겨진다거나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죠. 이동은 말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환경이 좋아지고 이 금에 대한 경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준비하게 되고 또 그런 이제 스탠바이 상태가 되는 그런 해라는 거죠. 식상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이것만 가지고 막 안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운의 변화는 크지만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환경의 선택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제가 해석을 했고 혹시 개인 상담 좀 세밀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연월 일시에 신금의 글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 삼아 주십시오. 우선 미리 보는 2024년의 갑진년을 살펴보기 위해서 2025년에 예비되어 있는 을사년을 꼭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갑진년은 정재가 정관에 그리고 지지에는 형태로는 정인이 그리고 환경으로는 신금 입장에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해죠. 그런데 뒤에 오는 을사년을 보시게 되면 바로 편재가 정관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지지에 와 있어요. 즉 사화가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이 사가 사화라는 것은 바로 사오미라고 하는 뜨거운 화의 구간이에요. 화의 구간에서는 신금은 금이잖아요. 가을, 즉 가을은 여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금이 다시 재생이 되기 시작하는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금을 준비하기 위한 스탠바이 준비 상태. 그래서 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이 그만큼의 확장성을 이제 여기서 그냥 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은 진토, 토의 형태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을목이 마지막 힘을 내는 을목은 바로 편재죠. 편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을 조화롭게 일으키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앞에 있었던 해자축 운동을 했었던 수의 에너지가 바로 이 임수, 해자축의 해에서 아주 왕성하게 올라왔었던 바로 임수에 해당하는 상관이 입고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좋죠. 네, 상관성 때문에 그동안 관성에 대한 위축이 있었던 신금의 입장에서는 상관의 입고만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병화의 상태를 한번 보시자면은 바로 관대에 해당이 되죠. 바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병화, 정관, 사람들 간의 그 어떤 조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이 명예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이 을목 편재의 마지막 강한님을 보조를 받아서 재성인 목과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토와 여기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 을사년 2025년도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식상 수를 추구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시도들 일을 좀 많이 벌이게 될 수 있어요. 또 목이 이제 강하잖아요. 을목 편재가 강하다 보니까 돈, 금전적인 기회에 상당히 집착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여러 방향으로 내가 온갖 수단 방법을 좀 가리지 않는 그런 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여러 방향으로 시도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을사년으로 넘어가기 위한 체력이 바로 이렇게 바닥이 나기 직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이 빠지는 거죠. 고민이 생기고 감당 못하는 일부를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이 활동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해다. 그래서 신금에게도 갑진년은 상당히 긍정적인 해라는 거죠. 우선 가지고 있는 이 형태를 보신다면 이게 갑진년이기 때문에 진사오 바로 편관이 격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이 임목에 해당하는 정재 꾸준한 활동성이 일을 많이 벌이게 되는 거니까 깨지게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쨌든 임수가 에너지가 드디어 졸업이 되고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정관 병화가 드디어 화토의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금에게는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버리게 되는 또 기술력을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저런 어떤 인맥을 만나시거나 안 해봤던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를 하시게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시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일찍 이렇게 업로드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좀 더 궁금하다, 나는 좀 전체운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고정 댓글 꼭 확인하셔서 제게 메시지 주십시오. 그럼 기간을 좀 뒀다가 남아있는 임수 개수도 제가 꼭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천간에 연월일시 어떤 위치라도 관계없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미리 보는 2024년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있는 곧 다가올 을사년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2025년도는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이렇게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절지 환경의 임수가 이제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실제 사오미로 인해서 바로 임수를 도와주는 금의 에너지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첫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보게 되는 2024년도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정관에 지지에서는 형태로는 병관이 또한 임수에게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운동성으로는 갑목이 기토를 끌어들여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이 진토라는 환경제는 봄에 꽃을 피우는 을목, 개수, 무토가 지장간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수의 에너지가 하늘에 떠있는 물이 임수이고 땅속까지 스며드는 물이 바로 개수라고 한다면 사실 개수는 자수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토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 형태가 됩니다. 임수만 이 진토에서 우선 입고가 되고요. 또한 신금, 이 정인에 해당하는 신금도 이렇게 입고가 됩니다. 25년도부터는 아무래도 절지 흐름에 놓이다 보니까 임수가 크게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가 하는 거죠. 도래가 되면은 2024년도까지는 뭔가를 마무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부분, 시간 절약을 위해서 도표를 현재 오른쪽에 지금 제가 준비해놨는데 현재 해당하는 병화가 그리고 편관에 해당하는 무토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재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힘이 있는데 병화 또 무토 그리고 이 진토 속의 을목이 힘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 다 관대지 관대지 그리고 을목은 상관이 여기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관대의 환경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재관이 힘이 있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임수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이동운이 2024년도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법 규모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상황이죠. 직업적으로 이동운이 들어오는 강한 한 해가 됩니다. 즉 고생을 해도 어찌됐든 실속이 제법 괜찮은 살림살이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편관에 해당하는 무토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는 떨어지는데 본인의 떨어졌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형태로는 진토 속에서 이 목과 을목과 또 무토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과 토가 섞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건강은 살짝 불안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임수 입장에서 이 갑진년 한 해 동안 식상이 마지막으로 성장의 마침표를 찍게 되고 또 그동안의 경쟁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로 예상이 됩니다. 활동성도 슬슬 회복이 되는 뭔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갖추게 되는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갖추게 됩니다. 뭔가를 하는 준비. 이런 준비, 임묘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임수가 갑진년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글자 그대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갑진의 형태 자체가 백호지 않습니까? 한번 칼을 빼면 승부를 걸게 되는 거죠. 정인에 해당하는 신금이 입고가 된다는 뜻은 화극금을 잠깐 늦추게 되는 상황이고 또 임수 자신이 입고가 되다 보니까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게 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온 것이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지 잠깐 여기서 끊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그동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는 담금질을 하셨던 분들은 2024년도에 한 번에 숨 고르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군에 계셨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직업적으로 본인에게 일복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만 잔일도 많고 여유가 부족해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연봉도 높고 좀 더 수입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수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연월일시 어떤 위치라도 이 개수 글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의 운을 보는 상황인데 우선 글자대로만 보자면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그 다음 해를 염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을사년의 형태로 2025년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누구나 이 1년의 운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이 1년의 운이 다르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온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을사년은 천간에는 식신으로 지지에서는 정제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한인데요. 이때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비한 갑진년은 상당히 개수에게 유리한 해다. 전반적으로 개인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음의 활동에 이제 놓여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자진이 일반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토가 바로 신자진 운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 기능을 열어주는 신자진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지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는 개수분들이라고 해도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을목이 진토 속에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넘어와 있어요. 바로 식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식신이 힘이 있고 또 정제 병화가 힘이 있고 반대지 환경에 똑같이 들어오는 무토 정관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제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있다 보니까 변화는 적어요. 변화는 좀 적고 다만 이 재성 재관의 융통이 이제 아주 왕성해지니까 활동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은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해입니다.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주변 환경 자체가 좀 정리가 많이 돼요. 본인을 괴롭혔던 간섭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환경적으로 정리가 되고
오랫동안의 어떤 송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조금씩 갑진년에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금 편인이 임묘가 되고 임수 겁재가 입고 임모가 되는 임묘가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개수가 이제 좀 벗어나죠. 어떤 간섭이나 상황 자체에 있어서. 특히 재성에 대한 재관이 이렇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식재관의 융통이 아주 이제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가 사오미로 곧 흘러가기 때문에 활동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분들은 전환점을 맞이하시게 될 거고 여러 가지로 마치 대청소를 한 것 같은 아주 개운함을 느끼시게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계속 다른 영상들도 꾸준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해입니다. 자, 그동안 꾸준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리 보는 2024년도 시리즈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